혼사를 앞둔 사이라나 어찌 이리 함부로 구십니까? 언감생심 제 마음까지 가지려 들지 마십시오. 평생 아가씨는 나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난 천천히 그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았다? 수양대군 댁 장녀 맞지? 그저 혼담이 오가는 댁일 뿐이야. 잘 가라 김승희. 제 이름은 이세령입니다. 부디 살아남아 저를 죽이러 와주십시오. 스승님의 손에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머지않아 이 아비의 선택이 너와 우리 가족을 위한 옳은 일이었음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야. 내 손으로 너와 네 아비의 숨통을 끊어줄 것이야. 강화로 가는 내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살아남은 이가 없다 들었습니다. 홀레이를 다시 잡았느니라. 아버님께서 양가의 약속을 더는 미뤄둘 수 없다 하신다. 세령아, 이 애미는 부디 네가 마음을 편안히 먹고 지아비를 내조하는 아녀자의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먼저 경의 공주 마마를 찾아뵙고 홀레일이 다시 정해졌음을 고하거라. 예. 혼선날이 다시 정해졌다 합니다. 거사에 구체적인 계략도 세워졌습니다. 꼭 이 혼사를 통해야만 하겠습니까? 골출입조차 용이치 않은 상황에 이만한 기회는 다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번 거사에 부마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도움이요? 세령의 지아비가 될 신명과 둘도 없는 직이라지요. 한때는 그랬습니다만. 그자가 홀레 때 후행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 거절했습니다. 후행을 허락하셔야 합니다.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밖에 누구 없느냐? 문을 열어라!
세령이의 혼례가 있는 날 영양이께서 저들을 이끌고 심판관의 후행을 서주시면 됩니다. 저들은 제 간호로 위장한 총통이 최정의 군사들입니다. 세령이의 혼사 이래 거사를 도모할 것입니다. 제 혼사 날이 정해졌습니다. 알고 있다. 너와 난 참으로 닮아가는구나. 원치 않는 혼인을 해야 하는 운명까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지난날 종학 직관 김승유가 내게 건넸던 반지니라. 그 반지는 내가 아니라 너를 주려 했겠지. 더는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구나. 이것이 내가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나으리, 자번이 옵니다. 무슨 일이냐? 부마께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종이가? 당장 들여보내라. 무슨 일인가? 부마께서 심판관께 말씀 전하라 하셨습니다. 심판관의 혼례 때 부마께서 친히 후행을 서시겠다고 합니다. 종이가 정말 그러던가? 그러하옵니다. 아, 그래. 금성대군이 상세한 거사 계획을 정했더냐? 그러하옵니다. 언제, 누구와 어디서 도모한다더냐? 매양아, 거사일은 수양대군 따님의 혼사 날이옵니다. 아,
명리의 혼선을. 그러합니다. 심판관의 후행구 가장자들이 태군을 노릴 것입니다. 과연 금성다운 생각일세. 발칙은. 경혜공주와 부마 정종까지 연루된 음모이옵니다. 대군의 앞을 가로막을 걸림돌들을 한 번에 치워버릴 절호의 기회이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공주와 부마를 얽어매기에는 증자가 미약하옵니다. 아직은 이르네. 그대로 놔두게. 세령 아가씨 온전날 자칫 피루와 룩질까 염려스럽습니다. 경사수란 나라를 망치려는 부총객들이야 잡아들여 놓고 무사히 혼례를 치르면 되지 않겠나? 영상대감, 좌승지 신숙주 영감 드셨습니다. 좌승지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혹 이대게 끌려온 대역자인의 식솔들이 있어? 그건 어찌 모르시오. 혹? 그게 나요. 내 지아비를 무참히 죽인 놈의 집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김종서 대감 식솔들의 행방은 알고 계십니까? 김종서 대감 댁 식솔들을 찾으십니다. 그 잠시 기다려보시오. 전 그럼. 감사합니다. 김종서 댁 식솔들을 찾으신다고? 그렇소. 찾으면 뭐해? 애고 엄마고 강물에 몸을 던졌는데 애가 아파서 쩔쩔 매더니만 한날 한시에 가버립디다. 잘 생각해보시오. 정말 김종서 대감 댁 며느리가 봤소? 맞다니까. 내가 왜 없는 말을 지어내? 참나, 물어볼 땐 언제고?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뿐이 아니시오. 그만 가보시오. 무엇이냐? 아이, 미친 놈입니다요.
여기 계신다 생각하겠습니다. 부디 평안히 계십시오. 가득 안아주던 기억조차 지우면 어떡하나. 내 사랑이 내 마음이 그댈 애타게 부르는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대는 듣고 있나요 너는 내 자신을 속인 실수 내 마음속에서 그대를 밀어내지 않을 것이오. 그대만 사랑한 내 마음이 죽어가죠. 가슴에 박힌 못 하나로 살아가죠. 누구신지 모르오나 가락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돌려주십시오. 제게는 무척이나 귀중한 것입니다. 제가 은혜하는 분의 증표입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이니 부디 돌려주십시오. 드디어 오늘이 우리 큰딸의 혼례일이군요. 예.
내 놀라 기를 때 이런 날이 오리라 수백 번도 더 생각했다만 지금의 소회는 참으로 복잡하구나. 부디 이 아비를 떠나 다복하게 살아가거라. 예. 연님, 다복하게 사십시오. 잘 가. 부디 몸 조심하시지요. 천하의 콧대 높은 공주마마께서 지금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부마가 아니라 전하를 걱정하는 것이니 착각 마시지요. 다녀오십시오. 상상했는지 모릅니다. 마마를 이리 제 품에 안는 일을.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꼭 살아 돌아와 마마를 다시 제 품에 안을 것입니다. 정이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삶과 죽음을 서로 허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이라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것입니까? 배가 침몰하여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째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네가 아는 김승현은 이 세상에 없어. 내 아버지 원수의 딸과 나를 배신한 벗의 혼사라. 참으로 어울릴 한 쌍이구나. 부디 살아남아 죽이러 와달라 하지 않았나. 스승님, 내 손에 죽을 날을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저 말뿐이었나? 네가 그토록 바라던 그날이 왔을 뿐이야. 기다려, 곧 죽여줄 테니까. 스승님! 더 소리 질러봐. 당장에 죽고 싶으면. 수상한 사내를 찾고 있다. 오라버니, 여긴 수상한 사내들이 아니라 음탕한 사내들이 드나드는 곳이어요. 오라버니들도 빙어간 쓸맛 좀 보고 가시오. 나를 살펴라. 예! 가만히들 계시오. 무슨 일입니까? 술을 드시러 오신 것이면 일단 앉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보러 오신 것이면 잠시 기다리시지요. 수상한 사내를 찾고 있어. 여기엔 그런 자들은 없습니다. 안팎을 샅샅이 뒤져가라! 예!
대체 누구 찾는 걸까요? 이런 곳에 수양대군 딸이 오겠어? 또 모르지. 끌려왔을지도. 저 여인이 수양대군의 딸이냐? 대답해! 맞소. 너란 놈 정말 대책이 없는 놈이구나. 어쩌겠다는 거냐? 네 놈의 복수라는 것이 고작 이런 방법 삐했어. 아무 죄도 없는 힘없는 계집을 믿기로 추잡한 복수를 하시겠다. 그렇게 애타게 부르던 네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냐? 함부로 말하지 마. 네 놈은 좀 다른 종자인 줄 알았다. 가라. 갈아입어. 죽고 싶지 않은 갈아입어. 제가 은혜하는 분의 증표입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이니 부디 돌려주십시오. 내 슬픈 운명에 그늘이 날 가려도 널 사랑한 나를 버릴 수가 없네. 계신 걸 뭐하러 주소? 얼른 옷이나 입어! 놓으십시오. 서로 깨졌더라도 제겐 어느 분께 받은 온전한 마음입니다.
어제 승법사에 계셨습니까? 네네, 저의 뒤를 쫓으신 것입니까? 하루 내 스승님을 생각하였는데 스승님은 제 뒤를 따르고 계셨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있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 들어. 아내는 없습니다. 너희는 이 주의를 남김없이 뒤지거라. 예. 가자. 예. 어딜 가는 것입니까? 어딜 가느냐 말입니다. 않으니 그
그리 보실 필요 없습니다. 착각하는 건 여전하군. 저를 언제 죽이려 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를 죽이는 미끼가 되었다. 너도 네 아비를 죽이는 미끼가 될 것이다. 왜? 그리 끔찍한 아비여도 죽는 건 싫은가? 피로 칠갑을 한 네 아비가 그리 좋으냔 말이다. 그렇게 보지 마. 순진한 척, 아픈 척, 다 아는 척. 그렇게 보지 말란 말이야! 눈이라도 도려내야 내 말 알아듣겠어?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내 말 알아듣겠어? 네 아비나 너랑 똑같아. 네 아비의 가슴에 칼을 박고 네 식구들 목을 베고 나면 너도 잔인하게, 잔인하게 죽여줄 것이야! 알아듣겠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어찌 견뎌내셨습니까? 제 목숨이라도 취해서 그 고통을 잊을 수만 있다면 천번만 번이고 달게 죽겠습니다. 눈물로 다시 나요. 가슴에 박힌 희나 사랑이 행복하라고 말한 듯이 그 여인이 널 살리려 목숨까지 걸었다면 믿겠냐? 되었느냐? 아직 못 찾으셨다 합니다. 어머니. 괜찮다. 강단 있는 아이 아니냐? 쉬 불상사가 생길 리 없다. 어떻게 언니한테 매번 이런 일이?
수양, 이놈의 딸을 데리고 있다. 내일 5시에 인왕겨우 갓바위로 혼자 나와라. 만일 군사들 대동하거나 섣부른 짓을 하면 네 딸은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나가시면 아니 됩니다. 분명 대군을 노릴 것입니다. 아가씨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면아, 은밀히 군사를 보내는 것은 어떤가? 저들의 규모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함부로 군을 움직이는 것은 자칫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 위험천만한 곳에 혈혈단신 대군만 내보낼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그렇지요. 저들이 대군의 목숨을 아수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리 죽게 놔두란 말입니까? 심판관, 자중들 하시게. 난 이미 마음을 정했네.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군사들을 준비시켰을 것입니다. 상관없어. 이 아비만 죽일 수만 있다면. 어찌 살고자 하지 않으십니까? 너희들을 죽여 내 가족의 원수만 갚을 수만 있다면 목숨 따위는 미련 없다. 살아남은 가족이 있습니다. 네 입에서 어찌 감히. 어린 조카 형수님이 스승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사히 피신하고 계시니 가서 만나보시지요. 또 무슨 거짓을 꾸며낸 것이냐? 더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진정입니다. 이대로 달려가 형수님과 아가니와 함께 부디 먼 곳으로 떠나십시오. 그것만이 스승님을 위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건 진정. 왔습니다. 아가씨가 위험해질 것입니다. 아비가 오지 않으면 넌 죽는다.
죄 없는 내 딸을 풀어줘라! 뒤에 숨을 만큼 용기도 없는 자가 감히 내게 대적을 하겠다는 것이냐? 네 딸을 풀어주는 대가는 네 목숨이다. 그렇겠지. 어서 풀어주고 내 목숨을 거둬가거라. 그 화살이 향할 곳은 내가 아니냐? 무엇을 망설이느냐? 쏴라! 왜 못 쏘느냐!